안녕하세요, 뽀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슬라임 통으로다가 하트몬양통 갖고 싶었어서 4,000원짜리 샀었는데요. 토끼는 어차피 화면 이렇게 멀어졌어. 가까웠는데 이렇게 좀 멀게 하자. 근데 너무 가깝다. 4,000원짜리 통을 샀었는데 이 하트몬양이 너무 많아져서 스티커가 제거 잘 안 되더라고요. 토끼는 안 되니까 하다가 반만 남겨줘서 귀까지 잘라갖고 그냥 딱 다 치워버렸고요. 뚜껑에도 달려있었는데 여기 밑에 달까 하다가 또 반 잘려서 잘 안 돼가지고 여기다 붙였어요. 그냥 테이블에다가. 이거는 돈만 쓰기로 했고요. 지금 스크래치가 좀 나 보이는데 다행히 식용유로 잘 닦아서 그래도 깔끔히 좀 뗐어요. 기름기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안에 이거 전구는 일단 화면 좀 비율 좀 맞출게요. 죄송해요. 그냥 화면 터치가 왜 안 돼? 렉먹었나? 손에 기름기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제 생일 선물날 받은 곰돌이 이렇게 빨간 장미 모양 있거든요. 보시면 저기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빨간색 곰돌이 있는데 저기 돌려둔 조명인데요. 재활용하려고 예쁜 조명 만들고 싶어서 거기 있는 조명을 좀 떼웠어요. 여기다가 바꿨고 하트 모양 사랑이 담긴 여기 위에도 스티커 지금 좀 심하죠? 우리 식용유 닦아야 돼요. 저 카놀라유로 닦았어요. 깨끗하죠? 조명까지 있으니까 좋은데 조명도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플래시 터치가 되는데 화면별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화면별에 맞췄어. 이렇게 깔끔하게 조명을 달았고 전 그 순간 교체제를 붙였는데 안 돼서 테이프로 붙였고요. 뚜껑 안쪽에 고정한 게 아니라 바깥쪽에 여기 통에다 고정을 시켰어요. 원래 있던 조명에 건전지까지 있어서 딱 좋고요. 이 상태에서 빈통을 좀 꾸며봅시다. 그리고 안에 있던 슬라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에 이렇게 냉온에서 세워지고요. 아이고 잘 안 세워져. 근데 됐다, 무게중심 잘 잡아서 세우면 세워져. 이 안에 들어있던 슬라임은 병에다 널찍한 병에 옮겼는데 원래 이런 색깔이에요. 분홍색 예쁘죠? 근데 저는 지금 저기다 조명장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딱 필요 없어서 꺼내놨고요. 슬라임도 리뷰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말랑말랑한 재질인 줄 알았는데 역시나 단단한 젤몬? 젤리몬스터 수준이에요. 반짝반짝 보면 되게 예쁘죠? 근데 기포 있고 찐득찐득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마법의 물량 뭐 이런 느낌인데 분홍색이라 예쁘긴 하지만 글리터 케이크 만들어도 될 정도로 단단해. 그리고 이것도 그냥 여기다 갈아냈거든요. 곰돌이만 보이죠? 근데 깔끔하게 다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컨셉인 것 같은데 얘랑 섞어줄게요. 조명도 만든 얘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사실 모형 같은 경우를 더 중요시하는 목적이라 난 슬라임은 얘도 젤리몬스터 느낌이에요. 좀 단단해. 댕댕하고 이런 느낌 아닐 줄 알았어. 물 느낌인 줄 알았는데 싸구려라 그런지 다 댕댕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하나씩 빼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재료들은 품품이나 이런 건 조명에다 넣을 거예요. 슬라임 따로 떼서 슬라임만 먼저 따로 해서 여기 통 안에 좀 넣을게요. 좀 찐득찐득해. 싫어. 품품이나 슬라임을 먹었어. 흡수해버렸어. 하나씩 조심히 떼어주면 댕댕하던 슬라임도 떼집니다. 품품이 떼지고 하나씩 빼놓을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조명등장 꾸며보려고 크리스마스 예쁘게 예쁜 느낌으로 이렇게 하자. 제 품품이 슬라임이 되게 잘 달라붙는다. 지금 잘 안 보이죠? 카메라 고정 안 해놔서 그래요. 딱히 제가 다 떼고 보여드리려고. 슬라임 좀 묻어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파츠가 제일 중요하겠죠? 조명등이 뚜껑에다가 다 붙일까? 귀엽게 이 눈사람 남자친구랑도 조명등 같이 만들고 싶거든요. 욕심이긴 한데 일단 글리터가 너무 예쁘다. 다 떼내자. 슬라임은
버릇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괜찮아, 난 귀엽던. 그쵸, 느낌 방탱댕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편견을 가지실까? 애들 만난다는 생각이 많이 하시더라고. 어른들도 갖고 노는 상들이 있는데, 연예인들도 옛날에 많이 놀았는데, 그쵸?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포개서 여기다 물 담아가지고 울컹물컹하게 만든 슬라임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요즘 슬라임을 안 갖고 놀아서, 갖고 놀려면 여기다 따뜻한 물을 좀 차가운 물을 좀 부어서 조금 말랑하게 만들고 가지고 놀시는데 댕댕한 느낌보단 좋아요. 옛날에 많이 해봐서, 많이까지는 아니고 좀 해봐서 뭔가 많인가? 반찬에도 떼내고 여기다 재료를 다 구하네. 조명등만들 냄새가 나요. 슬라임은 안 떼내면은 나중에 냄새가 좀 나가지고 제거를 다 해줘야 돼. 귀찮은 김치 담그는 거 마냥 귀찮은 작업이라도 떼내야 합니다. 그래야 또 갖고 놀지.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주먹을 막 뿌리고 눌러서 이거 글리터도 좀 섞자. 너무 안 섞여있다. 단단히 눌러줘. 이거 오래 뚜껑 열어둔지만 놔두면 조형물처럼 돼가지고 섞여서 좀 이쁜 거 알아요 여러분? 원래 좀 이쁘게 돼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내가 병에다 꺼낼 수가 없는 조형물이 돼버려가지고 의료병에 넣는 건 추천을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담아두고 보관해둘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의료병이 뭐라면 또 하얘갖고 투명해서 이쁘긴 해요 사실. 별 의미 없어. 끈통을 또 어떻게 구겨가지고 이러면 의미 없지만. 아, 이게 안 되죠? 안 되는데. 됐다. 일단 이렇게 따로 분리를 완성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양이 많아진 것 같죠? 투명 클리어 슬라임을 왜 섞었더니 양이 많아져서 다 분홍색이 되어버렸어. 섞여가지고 여기 좀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또 끊기죠? 재문되버렸죠? 글리터 반짝에 금색이랑 섞인 거 더 예쁘네.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뚜껑을 닫아줘서 슬라임 예쁜 나무 물약 슬라임 이렇게 사랑이 하나 완성. 장식품으로 놔둬. 골드 글리터라 예쁘네. 그리고 아까 있던 그 조명등에다가 떼어냈던 폼폼이를 넣어주겠습니다.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꾸미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섞어줘. 초록색은 가볍게 섞어주고.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섞어 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떡처럼 돼버렸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츠도 중요하잖아요. 토끼 파츠랑 울사람 파츠 적어주면 됩니다. 일단은 글리터 빼내고 울사람 파츠부터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토끼 파츠를 넣어주고 섞였어. 접착제를 붙여야지 예쁜데 이런 거. 이렇게 한 모양을 좀 잡아준 다음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주거나 슬라임제를 묻히면 됩니다. 슬라임도 정성이 있어가지고 홈홈이에 묻은 거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상관없고요. 저는 접착제 조금 발라줄까 생각도 되는데 그냥 슬라임이나 놔두면 묻을 것 같긴 합니다. 모양만 잡아주시다. 일단 모르니까 혹시 마음에 들면 접착제를 붙여줄게요. 그럼 될 것 같아. 마음에 들면. 일단은 제 손이 두꺼워서 잘 안 돼요. 토끼는 제대로 안착을 했는데 눈사람이 안착이 힘드네. 천천히 옆에 해주고 됐다. 이렇게 꾸며졌어요. 저는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 접착제 붙여줄게. 다른 접착제 써가지고 빠밤 진짜 품위가 뭔가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요. 약간 채워져 있지 못해. 됐다.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고 이거를 끄면 짜라잔. 일단 이쁘게 완성됐는데 뭔가 토끼가 앞으로 기울어졌어. 접착제 살짝 붙였고요. 뭔가 여기 꼼꼼히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뭐 약간 미흡하게 완성은 됐고 안에 뭔가 채우고 싶은데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뭔가 더 꾸며주고 싶어요.
귀엽긴 귀엽다. 일단 조명 등 하나 완성을 했어. 파츠 같은 거 더 있으면 뚜껑에도 붙이고 더 꾸밀 텐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도 야매로 급하게 만든 조명 치고 꽤 예쁘지 않나요? 슬라임으로 만들었다고 하기 5,000원? 4,000원? 2,000원 정도? 비싸면 8,000원, 비싸면 8,000원이고 싸면 한 6,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조명이니까 그 정도 가격은 돈 주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나만해도 특별한 크리스마스 조명을 만드는구나. 괜찮은 가격이 잘 맞는 것 같아. 흠집 없이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거친 수세미 말고 그냥 기름을 살살 닦으세요. 거친 수세미 닦았더니 좀 그래. 재료를 뭔가 더 넣을 게 있으면은 더 넣고 꾸며볼게요. 한번 꾸며볼게요. 저한테 조화도 있거든요. 일단 이 상태로 내일까지 좀 굳혔다가 굳으면 조화도 좀 잘라서 넣고 해가지고 더 꾸며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조금 뭔가 부족해서 아쉽거든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 뿅! 그래도 너무 귀엽다, 그쵸? 토끼 이뻐. 입 벌린 게 너무 귀여워. 하얀 이빨 나온 거. 그쵸? 귀여워. 잘 안 보여. 그 뭐냐 스티커 붙었던데 때문에 초점을 맞춰줘라.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맞춰줘라 초점. 대충 이렇게 되면 됐어. 귀여워. 장미 하나 있던데 뚜껑에 붙였어. 좀 화려하죠? 그 안에 장미잎을 좀 넣었더니 조금 더 빨개졌어. 꼬다리까지 넣을 필요 없겠죠? 찢어놓은 거라 잘 안 붙어서 좀 잘 붙여야 돼. 조심조심. 다시 굳으면 다시 붙여야 될 수도 있어. 잘 안 붙어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 제대로 붙였는데 아 여기 뽐뽐이 하나만 더 넣으면 좋을 텐데 아쉬워. 꽃잎 하나랑 꽃잎도 넣기 되게 힘들었어. 모양을 좀 잡아볼까요? 제가 집게로다가 모양이 좀 아쉬워가지고. 모양은 해파리 무드등 만들 때 썼던 거 젖는 거 있죠. 후드에서 안 버렸는데 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모양을 좀 잡아줬어요. 예쁘게 잡아줬고 이제 잘 보이고 뒤에 있는 뽐뽐이도 좀 옮겨왔고요. 앞으로 옆에 있는 것도 좀 땡길까요 위로? 너무 위로 땡겨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죠? 옆에도 뽐뽐이 말고 딴 걸 뭔가 채워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완성시키기 좀 아쉬워서 조화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모형 잠입고 이렇게 쓸 때가 또 오네요. 귀엽다. 물에 안 닿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비누 꽃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쁘다.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좋아요. 안 쓰는 조화가 있으니 잘라서 한번 써볼까요? 이뻐 이뻐 보는 꽃. 파츠 배열도 잘했고 조화도 넣고 나뭇잎으로 위에도 좀 꾸몄고 여기 찐 나뭇잎처럼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되게 이뻐요. 조명 받기 전 좀 별론데 이렇게 보면 별로거든요. 내 일부러 모양 좀 꾸재지게 넣었는데 자연스럽게 되게 예쁘게 잘 완성된 것 같아. 선물 포장해놨던 리본도 달아줬어요.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조금 스크래치가 잘 안 보이는 게 흠이지만 어쨌든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칠해보면 더 예뻐요. 이렇게 해서 조명을 두고 여기 불을 좀 꺼볼게요. 토끼가 앞으로 좀 나와있네. 그래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뒤로 좀 가죠. 완성! 귀여워. 귀여워. 웃음이 나왔는데 토끼를 좀 뒤로 가게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또 이쁘단 말이지. 잘 맞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수작? 그러면 토끼와 사람, 조명등, 부드등, 하트 모양, 병 완성입니다. 그러면 안녕! 불도 좀 끄자. 불 좀 끄자. 휙! 됐다. 완성! 좋아요. 귀여워. 토끼, 눈사람. 이렇게 보면 되게 귀엽다.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 보여. 안녕. 이거 손으로 쳤을 때문에 하얗게 앞에 변한 거더라고요. 스크래치 난 것도 있지만 지금
좀 깔끔하게 잘 보이죠? 별로 영상 마무리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뒷면에 신경을 좀 덜 썼는데 앞면은 깨끗이 닦았어. 그래서 저 여기 밑에 잘 손이 안 닿아서 못 닦았는데요. 여기 위에 좀 닦았거든요. 이게 좀 잘 보이죠? 그래도 스크래치 났어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 잘 보이겠지? 보이죠? 초점 맞춰서 잘 안 보이네. 아무튼 되게 실물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위치 잘 잡아서 이렇게 위에서나 옆에서 보면 되게 잘 보입니다. 다음엔 스크래치 안 나게 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 아무튼 크리스마스 조명 완성했어. 되게 귀여워. 앞에서 보면 눈사람이 조금 가려져요. 뚜껑 열고 그럴 때는 나뭇잎을 살짝 지워주면 돼. 근데 이 상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냥 놔두려고요. 은근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것도 예쁜 것 같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아기자기한 우두둑 만들기 성공 완성했습니다.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접착제로 붙이면 끝나요. 이렇게 되겠죠? 붙이면 그러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자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티 안 나긴 해. 저는 예뻐요. 나중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그러면 안녕 뿅. 근데 붙이기 귀찮아. 뿅 꺼져. 아무리 이따 장식해 놔야지. 귀여운 토끼 눈사람. 귀여운 이쁘다. 내 치우기 너무 이쁘다. 만족스러워.